풍경이 푸근해진 데는 또 전통시장만 한 게 없잖아요. 설을 앞둔 화순 동복장 풍경을 빛날 카메라가 담아봤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끝날 2일, 7일마다 열리는 동복 5일장입니다. 설날 대목을 맞아 가장 분주한 곳은 바로 떡집인데요. 떡살 뽀얀 것 좀 보세요. 다른 날도 아니고 설날 아침에 먹을 떡국떡인데 대충 할 순 없죠.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한참을 쪄내고 나면 폭신한 백설기가 되는데요. 이걸 또 기계에 넣고 기다랗게 빼내야 우리가 아는 가래떡이 완성됩니다. 어느 하나 허투루 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보통 정성이 아니죠. 드디어 가래떡이 나옵니다. 와, 이 자태 좀 보세요. 보기만 해도 쫄깃하고 고소한 맛 상상되시죠? 시골 방앗간에 이 떡 없으면 섭섭합니다. 바로 향긋한 쑥을 가득 넣은 쑥떡인데요. 이댁 자녀분들 부러워요. 이번 설에 쑥떡 먹겠다. 대목 앞두고 동복장에서 두 번째로 바쁜 집이 있다던데요. 바로 뻥튀기 전입니다. 뻥이요 소리에 어린 시절 추억 많이들 떠오르시죠? 어머니 이거 누구 주시려고 가신 거예요? 애기들 주시라고 해갖고 아들 딸들. 부모님 사랑이 주렁주렁 넘쳐나는 풍경인데요. 나온 김에 설빔도 한벌 고르고 오랜만에 어머님들 지갑 열리시네요.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사는 것이 주춤하고 그럽니다. 자, 이 시골은 사람 노인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사람이 그 이 인구가 줄어지지 부르지는 않으니까 아마도 덜 팔린다고 봐야죠. 그래도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한 만 곳이 있나요? 싱싱하고 좋은 물건도 가득하고 넉넉한 인심이 여전히 살아있는 화순 동복시장엔 복이 그득그득 널려 있습니다. 요 저기도 많이 사주시고 뭐냐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화순 동복 5일장에서 풍성한 설 명절 보내세요. 명절엔 뭐니 뭐니 해도 이 떡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떡방앗간에서 뽑아내는 그 가래떡이라든가 쑥떡 같은 건 아, 뭐 생각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번 명절에 고향 내려가시면 방금 쪄낸 저 떡으로 만든 따뜻한 떡국도 드실 수 있고요. 낙지도 먹고 꼬막도 먹고 살찌는 일만 남았네요.